하여튼 이 지도는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고요. 그러니까 요 순 우임금 때까지 자기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중국 사가들이 지명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. 사기 오제 본기에 나오는 영역이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진 얘기들입니다. 중요한 지도니까 과거에 내가 프린트 해드렸거든요. 꼭 참고해 보시고. 자, 이제 오늘 여기입니다. 순천지. 이거 나오는 순천지기 유명지점, 사생지절 동반지점. 황제 헌은이 중국의 이제 시조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헌은이 치우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거짓말을 치고 그 지역을 순방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. 요렇게. 하늘과 땅의 도리에 순응하여 헌은이 음양의 점을 쳐 생사를 바르며 존망을 따지고 논한다. 또는 생사의 기쁨과 존망의 어려움을 음양으로 점쳤다. 드디어 요라는 사람이, 어휴, 조금 더 보시네. 상이 좀 편해야겠습니다. 그, 부도지에 뭐라고 나옵니까?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혹세공인에서 제왕을 자칭하며, 이 인간 세상에 최초의 계급을 만든 무도한 역적으로나, 부도에 대항한 무도한 역적. 그래서 그 죄를 묻는 장면이 지금 부도지 21장에 오늘 강의를 하는데, 그 강의 내용은 뭐냐? 네가 하늘의 천수를 몰랐던 네가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도대체 오미의 병이 아직 그 대사건으로 인한 마고의 벌이 끝나지 않았는데 네가 왜 또 이런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세계의 두 번째 큰 죄를 짓느냐 묻는 장면이 부도식이 나오는데, 하늘과 땅의 도리에 순응하여 이 한보제와 사마천이 한족의 시조로 헌헌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화시킨 내용이에요. 이 부도지하고 맥을 딱 맞추면 뭐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 갑니다. 정의에 황제는 천지 음양 사시의 법도에 순응했다는 말이다. 사기치지 마라. 부도의 법에 천수를 몰랐던 부도에 대항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었던 자가 이 황제의 황제의 사상을 이어받은 요라는 인간이다. 요라는 인간이다. 음양의 점을 쳐서 유명지점. 정의의 유는 음이고 면은 양이다. 점은 운수다. 음양 오행을 말하며 황제가 점수로 살았다. 이 글도 대대대에 보인다. 치유하는 때 같이 기원전 2700년대 활동했던 황제보다 그로부터 약 4,500년 뒤에 당군 조선을 연 당군 왕군과 같이 활동했던 천수를 몰랐던 묘, 도요. 이 역사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. 생사를 말하며 집회성왕의 모두 음양의 수는 생사의 말과 합치한다고 읽었다. 정의의 설명은 의리에 대한 제도를 말한 것이다. 백성들이 생사인데 이는 의식제도 예법을 설명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. 그러니까 뭐 오늘날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그 황제와 관련된 사상들, 음양 오행 사상들을 얘기하겠죠. 존망을 따지고 논한다. 최근에 존망은 아니와 같은데 역경의 역을 위라는 것은 그 자리가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망은 그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다 했다. 나는 말한다는 뜻과 같다. 모든 일이 끝이었고 반복적으로 오가는 은사가 바로 난이라고 말한다. 또 윗글에 생사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이는 존망진안이라 말하는 것이다. 이른바 한비의 젖으로 설림과 설난의 평명이 있다